잘 나오나? 제가 이번에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 마이테레사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마이테레사는 제가 직구를 하면서 무조건 들리는 사이트 중에 한 곳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많고, 편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번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르기가 좋더라고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만큼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마이테레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 반품 서류가 다 있는 편이라서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쉽게 반품이 가능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리턴 라벨까지도 저희가 다, 그리고 이런 인보이스까지도 저희가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프린트아웃 할 필요 없이 바로 다 챙겨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쇼핑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고, 배송이 생각보다 정말 빨라서 거의 대한 국내 배송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도 많이 주는 사이트예요. 제가 고른 제품은 보테가메네타 두 가지 제품이에요. 정말 다른 브랜드도 고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마 SS 시즌에 얘들 둘이가 가장 제가 잘 착용할 것 같아서 이두 가지로 골라봤습니다. 처음은 보테가메네타 퍼들 부츠입니다. 좀 나온 지도 됐고, 처음 봤을 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에 비올때 정말 좋을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구매했고, 아쉽지만 아직까지 남성 라인에는 얘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여성 라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41 사이즈가 제정 사이즈다 보니까 얘를 착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아서 이41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품을 골랐는데, 제가 보테가베네타에서 가방을 한두개 정도를 구매를 해봤었어요. 근데 모두 다 내보냈는데, 얘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좋아하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아마 잘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해봤습니다. 여름에 주머니에 뭐 넣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가방을 좀 많이 선호하고, 여기 안에 제가 하루를 사용해봤는데 지갑, 그리고 에어팟, 립밤, 아이브로우 정도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이트 티셔츠나 이제 블랙 티셔츠의 포인트로 잘들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 위시리스트가 마이테레사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르메르 제품들.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이제 위시리스트에 하나 올려놨고요. 또 르메르의 스테디셀러인 가죽 제품들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몰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품들도 이제 위시리스트에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용님의 르메르에서 어떤 제품들을 이번에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르메르에서 갈색 아래 위로 셔츠랑 바지랑 같이 입고 나온 제품들이 가장 예쁜 것 같아서 이제 그 제품을 갖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셔츠 제품은 아더 컬러인 제품만 올라와 있고 바지는 갈색 제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위시리스트에, 아마 새로 나온 가방이랑 셔츠, 바지 저렇게 착용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위시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도 제가 구매한 제품 말고도 똑같은 사이즈인데 소재 다른 제품들이 몇 가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이제 여름에라 너무 이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서 되게 더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위시리스트와 이번에 마이테레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받았고요. 저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오늘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광고를 촬영을 하고 오늘은 포스 니트 이거 입었고요. 너무 과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과한 걸 원래 좋아하니까요. 뭐 지금 겨울은 아니니까 지금 봄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착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불평불만인 거는 이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이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자재 값을 너무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블랙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얘를 착용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아우터는 걸쳐대는 게 가장 불평불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위에 이렇게 이 코스 여성용 박스 자켓을 착용해줬어요. 물론 다 아무 멘토면 너무 예쁘겠지만 다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가방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가방 투표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선거하라는 대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선거는 다 했습니다. 잘 되기를. 햄버거 아니지? 아, 햄버거야. 아, 햄버거야? 어, 왜? 아니 그냥 맛있겠다. 우성 뺄 거지. 어, 뭐? 맛있겠다. 어. 그럴 건데. 약간 빵이 되게 신기한 맛인 것 같아. 빵이 진짜 맛있대. 빵이 진짜 맛있다. 약간 파삭거려. 어, 근데 쫌이네는 밀릴까봐. 형이 다음에 다른 애들 와봐야겠다. 술 마실 수 있는 애들이랑. 오케이. 응. 아, 저쪽 갈까? 그렇지. 아! 여기야. 너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따뜻하게 마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 그냥 다 마시면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갑두. 나 생선 테이프 어울리고. 야 이거 진짜 아, 신기하다. 얼마야 이게? 12만 원. 12만 원? 세 개 나온다. 괜히 쳐달라. 하나, 둘, 셋. 세 개 어, 진짜네? 어, 진짜네? 아니, 이거 잘라가지고. 저, 하나, 둘, 세 개. 어, 괜찮은 생각이다. 짜르다, 이거. 공개물에서 뜨면 구하면 되잖아. 레더. 아, 앞에 가자고, 그래서? 네, 별로야. 아니, 아니 괜찮아. 난 여기 살았는데 왜 없지? 너 왜 안 살잖아? 안 살았지. 너무 못 땅은 너무 걸레처럼 자랐는데? 어? 뭐가? 내가 아프다고 내가. 너 때문이야. 어? 나이 많네. 위에는 접시가 많이 뜨겁고 버터 같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네. 손 좀. 야. 오늘 또 쉬는 날. 오늘은
목요일인데 선거 끝나고 연차를 내가지고 어디 볼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위에 입은 티셔츠는 커클랜드 티셔츠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밖에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져서 반팔에다가 이거 하나 정도만 걸치고 아우터 하나 걸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 유 제품을 착용을 했고 내 자켓은 호이테입니다. 이렇게 아우터를 착용을 해줬어요. 뭐 보온성이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도 않고 계절감도 딱 그냥 아우터 하나 벗으면 아니면은 니트 이걸 안에 벗고 그냥 이것만 입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그냥 간절기 정도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하고 가방은 또 보테가 베네타. 어제 들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되게 성식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용을 해줬습니다. 가방이 정말 작은 게 지갑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지갑을 안 넣어 다니시는 분도 많더라고. 뒤에 카드 슬롯이 있어서 저는 지갑은 안 들고 불안해서 들었고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에다가 짐을 좀 넣어보려고 해요. 아마 컴퓨터 사이트도 들어갈 것 같아서 컴퓨터는 필요하니까 컴퓨터 넣고 그리고 체크한 거는 내가 넣어야 돼가지고 넣고 아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나가볼게요. 원래 집이 그렇게 더럽지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더러워 보이네요. 신발은 버테가 허들입니다. 스타벅스 카페를 가는데 정말 외진데 있네요. 학교 때는 완전 다르네. 학교 다니니까 느낌이 안 나. 아 진짜 예쁘다 근데 느끼니까. 헐 대박. 그 검은색 그 나 초록색 예전 썼던 거랑 똑같은 가죽인데 이제 소화지 가죽인가? 그 무슨 뭐 가죽이다 아무튼. 정확히 뭔지 모른다. 근데 이거는 코팅된 거. 얘는 레인은 아니고 송아지 같은데. 송아지 아니면은 송아지 같아. 송아지 아니면은 염소가 죽인데. 송아지지 않을까? 어째 보통 송아지가 죽으니까. 진짜 좋아한다. 샥스 이거 아까는 처음. 야 2주 넘게 걸렸어요. 해외에서 온다고. 그러면. 나 사람 없는 거 처음 본다 여기. 그랬는데 막 문 닫겠는 거 아니야 오늘? 끝나든 거 아니지? 아니다 3시부터다 그거. 그러니까. 자 한 번 나오자.
머리 젖나? 잘 죽겠지. 아, 맛있겠다. 어, 할래? 그게 아니고 우리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어, 진짜 난 너네 태울 생각으로. 오늘 가는 데는 사이즈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싶으니까. 안 그러다 한 말 취소. 배불러 죽겠다. 안에 퍼진다. 언제까지 20분째?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말하는 거야? 아, 다른 거. 아, 매직 그 따봉할 때. 사람들이 되게 내가 찍으면 멈칫한다. 움직여도 돼. 소리 나는 거 다 빼잖아. 어, 다 빼. 얼굴만 빼주세요. 어, 얼굴도 어, 빼고 목소리도 빼고 다 빼요. 아, 여기 토일러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또 사준 천혜향을 먹겠습니다. 다이어터에 그냥 거의 뭐 정도면 다이어트지 않을까 싶어요. 짜잔.